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들어있어요.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과거에 해당되죠. 또 내가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현재죠. 그리고 앞으로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리고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미래에 관한 말씀이죠. 이 바울에게 언약이 분명하면서 이 언약의 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빛 RUTC로 불러서 이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걸로 붙잡았고요. 오늘 마침 그 화요 집회를 오늘 목요일 날 하고 저희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화요 집회 메시지는 한 달의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달 동안의 메시지를 한 시간 안에 할 거니까 청중에서 여러분 좀 들으시고 아무래도 조금 칠판에 조금 쓰겠습니다. 집중해서 조금 내용이 조금 많더라도 우리 한달 동안 묵상할 내용이기 때문에 마음에 좀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 전도제자, 70인, 미션홈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전에 우리 모이면 집중 전략 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이때 어떤 말씀이 나왔었냐면 복음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이 나오면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게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인 거 아니? 모든 사람은 생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옳게 하는 것도 기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안 하는 기도를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와 함께 하시다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게 최고의 기도란 말이에요. 뭐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그건 다 종교 기도예요. 기도를 모르는 기도죠. 진짜 기도는 나는 여기 있고 절대자 하나님은 저기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함께에 집중하는 것이 제일 좋은 기도다 그랬어요. 허구한 날 고민하고 염려하고 생각하고 복잡하다가 기도마저도 많은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옳게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마저도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하는 기도, 내 생각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 그랬어요.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깊은 기도의 시간, 내 생각을 살리는 시간. 이게 주님 말씀하셨던 성령 충만. 이때 이걸 정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누리게 되는 영적 세계를 얻게 된다. 영적 세계를 누리게 된다. 그랬고요. 그 어떤 부분도 넘어서고 이길 수 있는 치유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정말로 받은 사람이다. 우리도 해당되죠, 그러면. 이거를 먼저 반드시 분명히 해서 서게 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기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전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래서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하시는지 하는 인생 작품이 보이도록 도와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는 나의 매일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전도는 현장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내 인생 작품, 평생을 두고 하시는 평생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확실해진 새가족이나 다민족들에게 요 세계를 분명히 해서 보내야 된다 그러셨어요. 유 목사님도 당신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는 기도 다섯 가지를 우리한테 종종 소개해 주셨죠. 늘 기도할 때마다 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 충만과 오력을 두고 기도한다. 그리고 늘 하루하루 삶 오늘과 1천만 제자 이거를 비전으로 가지고 있다. 성경적 전도 운동 20가지 전략 이것을 꿈으로 가지고 있다. 이번 여름 이후에 우리에게 일명 CVDIP라는 C 커버넌트 언약, V 비전, D 드림 늘 이걸 가지고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미지는 어떻게 만드느냐?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니까 또 받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의 흐름, 여기 이미지, I 이걸 하면 다섯 번째 P, 프랙티스죠. 실천. 실천이 나오는데 미래를 놓고 보는 눈이 열리니까 기도의 흐름 나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요 다섯 가지는 요 메시지 계속되고요. 이번 여름 이후에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 그림과 실천. 그러면 전도는 어떤 현장을 가든지 항상 먼저 보는 게 있는데 그 지역의 경제 상태는 어느 정도 됐는지 이걸 보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역의 우상과 상태를 보면 역시 이거 비전이에요. 비전이 보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교회가 메시지거든요. 교회와 성도의 상태를 보면 어떤 꿈을 가져야 되는지 보인다 그러셨어요. 잠깐 있다 없어질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치속할 전도운동을 위한 시스템을 계속 그린다. 그리고 결국은 신자가 모든 삶이 교회로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교회화. 이게 실천할 부분이다. 이렇게 전도가 찾아지는 매일 현장의 작품을 여정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평생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 작품이 나오는데 어떤 언약을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주셨는지 언약의 흐름이 보이고 이 언약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보길 원하시는 비전의 흐름이 보이고 그걸 내 마음속에 드림으로 갖는 꿈이 흐름으로 나오고
그렇게 할 때 세 번째, 이건 교회의 흐름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흐름이 나오고 네 번째, 그러면 성취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따라 나오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의 흐름이 나오고 평생을 통한 인생 작품이 나온다. 이렇게 세 가지가 마음에 딱 정리가 되도록 세 가족이나 복음이 확실한 사람한테는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이면은 첫 번째 메시지가 전도제자 메시지예요. 전도제자의 여정, 말하자면 언약의 여정이죠. 은 뭔지. 70인, 70인은 중직자 말하는 거죠. 중직자의 언약의 여정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 되는 것, 특히 미션홈이죠. 그래서 미션홈의 여정은 무엇인지.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주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하고 결론으로 계속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빛 RUTC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의 여정을 주셨는지 결론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 방법이 뭐였냐면요, 말씀이 임할 때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말씀을 주셔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네 아들 사랑한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요셉에게,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마다 시대시대마다 신약에 오면 부활 메시지 이런 거 전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언약 여정을 갈 것이냐. 첫 번째, 언약, 즉 카버넌트 그랬죠. 전도제자는 어떤 언약을 가질 것이냐. 언약이 어떻게 보이냐. 세 가지로 좀 봐야 되는데 전도제자는 현장과 현실에서 타협하거나 무너지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의 사람들이 현장과 현실에서 언약을 잡았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영적 문제 온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언약을 확인하고 붙잡았어요. 전도 제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메시지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예요. 그러면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유 없이, 계획 없이 일어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서 전도 제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메시지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받으면서 이 부분 아주 중요하게 했어요. 같이 하실까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메시지다. 근데 메시지로 거의 안 보고 사건으로 여기고 갈등으로 여기고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니까 이걸 찾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언약을 찾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 언약의 사람은 복음의 여정을 걷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잘 보면 이 언약이 잡히면 그 언약을 가지고 생기는 비전이 있습니다. 어떤 비전을 갖게 될까요? 지금 현장의 문제는
급속하게 세계화됩니다. 어느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현장의 영적 문제 완전히 세계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대시대마다 지역지역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본 비전, 우리가 갖는 비전이 아니에요.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의 여정은 전도의 여정이 된다. 이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점점 내게로 들어와야 되죠. 언약, 생각, 마음,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자리 잡는 거 언약이에요. 우리는 늘 자기 생각에 가득한데 하나님의 뜻, 계획, 말씀이 내게 들어와 버리는 게 언약이란 말이죠. 이 언약이 이렇게 언약으로 모든 사물, 현장, 사람, 사건이 보이는 게 비전이 되는 거고 이것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꿈이 되는 거죠. 그냥 개인적인 꿈이 아니라 요 두 가지가 내게 담기는 게 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대를 보고 현장에 무엇이 정말로 없어졌고 필요한가를 보니까 거기에 두림이 담긴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사울에게 일어났던 그 일인데 이 일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일이 그대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안디옥 지역에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도 바울과 바나바 중심해 가지고 사도행전 1장에 일어났던 마가다락방의 일이 그대로 일어났고 13장 1절에 4절 역시 첫 번째 선교지로 보내는 그 일에도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충만한 일이 그대로 일어났고 길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을 보니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 충만의 그 일을 지속해서 그리고 꿈을 꿨던 거예요. 그리고 환란이 일어났을 때 19장 1절로 7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그대로 일어나는 그 꿈을 가졌다 그랬어요. 마가다락방이 일어나는 그 꿈. 그리고 어떤 이미지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담겼어요. 내게 커버넌트로 언약이 담겨요. 언약으로 봐요. 언약을 꿈을 꿔요. 그러면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죠. 그러면 성취될 그 말씀의 언약을 계속 그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는 것이 요 말씀 성취의 그림이 오히려 편안한 소파 침대에 있을 때 일어난 게 아니라 핍박처럼 보이는 그 일이 일어나는데 말씀 성취가 일어났고 문제처럼 여겨지는 일인데 오히려 말씀 성취가 일어났고 질병이 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개인에게 임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들 다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제대로 누리고 세계복음화의 길로 가게 했어요. 지금도 똑같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 바울은 practice 실천이에요. 바울이 가진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알리셨고 그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 이방과 열방 앞에 복음을 전할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일이 가는 곳마다 두림으로 꿈으로 그리고 말씀의 성취는 핍박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죠. 문제처럼 보이는데 병연고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바울은 세 차례 전도 여행 후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봐야 될 것이다. 보는 눈이 열린 거죠. 여정을 알게 된 것이죠. 23장 11절 요 바울의 고백을 주님께서 인용하셔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당한 그 일을 로마에서도 겪을 것이다. 풍랑 만난 배 밑창에서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야 될 길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밀레도의 장로들이 바울 목사님 핍박당할 것 같다고 아무도 가지 말라고 다 말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 길임을 여정으로 보고 있었어요. 두 번째, 중직자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중직자든 사역자도 마찬가지죠. 사역을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를 보는데 그것은 이걸 못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못 봐서. 언약의 여정을 못 보면요, 자기 한계를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원래 가지고 있는 각인뿌리 체질을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이 언약의 여정을 가지고 있었던 성경의 인물들은 자신을 뛰어넘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왔는데 왜 어려움이 오는지를 알고 있었고, 응답이 올 때 그 응답이 오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부한해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고 있었어요. 중직자가 봐야 될 언약의 여정, 아주 중요한 것은 중직자는 직분 자체가 축복이다 그랬어요. 저는 이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로 들려졌어요. 이것도 같이 할까요? 중직자는 직분 자체가 축복이다. 그래서 중직자의 언약은 뭐냐? 직분이 언약이다 그랬어요. 중직자는 직분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직분이 언약이에요. 이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은 중직자에게 당연한 축복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이 당연한 축복을 알아야 꼭 오게 될 필연적 시간표를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중직자는 뭘 해야 될 것인지 이제는 절대적 사명을 언약으로 잡는다 그랬어요. 두 번째, 그러면 중직자는 뭘 비전으로 담아야 될 것인가? 중직자는 다른 데서 비전이 오면 안 돼요. 중직자는 교회를 보고 비전이 생겨야 된다 그랬어요. 중직자가 세상 보고 비전 생기면 되겠어요? 근데 이 비전이 생기는 과정이 똑같아요. 문제 온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비전을 보게 되는 것이고, 교회의 위기가 온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보이고, 응답했을 때 왜 응답을 주셨는지 비전을 바르게 잡을 수 있게 된다 그랬어요. 중직자의 꿈은, 중직자는 자기의 직업이 드림이 되면 된다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꿈은 그냥 오는 꿈이 아니라, 아, 난 이걸로 성공해야지, 나는 이렇게 돈 벌어야지가 아니라 언약과 비전을 가진 그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몸된 교회를 두고 내게 주신 업, 이것을 꿈으로 가져야 한다 그랬어요. 출애굽 시대에는 중직자들이 성막 운동했어요. 왕정 시대에는 중직자들이 성전 운동했어요. 초대교회 때는 중직자들이 전 지역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 운동했어요. 건물교회가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 중직자들에게 오는 응답은 무엇일까요? 그는 목사님, 전사님을 비롯한 교회 교역자가 응답이다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브리스가 부부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오순절 성령 충만한 그 현장에 브리스가 부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이분이 18장 1절로 4절에 시대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돼요. 18장 24절로 28절 숨어있던 아볼로 렘넌트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한 이런 분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16장 19절 자기의 집이 지역 살리는 지교회가 되어서 결국은 로마서 16장 3절 4절 복음운동의 동역자로 그렇게 쓰임받은 브리스가 부부. 그러니 브리스가 부부의 응답은 만남이요, 특별히 교역자 목사님과의 만남이요. 이렇게 되면 중직자에게 드디어 뭐가 나오냐? 작품이 나온다. 거죠. 다섯 번째, 어떤 작품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그리고 12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하나님이 중직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고 하신다. 그리고 중직자의 평생의 응답은 지금 우리 메시지 많이 받고 있는 62가지. 처음 오신 분한테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 한 달 언약이니까. 이렇게 되면 중직자는 드디어 일곱 현장을 살릴 수 있게 된다. 일곱 현장은 메시지 아시죠? 미자립, 그 다음 복지, NGO, 다민족, 그 다음에 엘리트, 이런 일곱 현장, 탈북자, 난민 이런 현장. 그럼 미션홈의 여정은 특히 이제 렘넌트 아니에요? 렘넌트들. 전도제자는 목회자 또는 사역자라 하면 중직자, 그리고 미션홈 렘넌트.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렘넌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가신다 그랬어요. 렘넌트가 응답 달라고 발버둥 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일곱 명의 렘넌트가 응답 달라고 막 발버둥을 치고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렘넌트 중심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갖다가 붙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자가 있는 곳에 응답을 가져가신다 그랬어요. 전도 제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져가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렘넌트를 두고 하나님의 숨은 방법 몇 가지를 서론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 렘넌트라는 의미가 남은 자잖아요. 우리 후대도 마찬가지고요. 남은 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보이기는 흩어진 자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힘이 없고, 그런데 그냥 흩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겨둔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 속에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렘넌트는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다 그랬어요. 성경의 교회는 건물 잘 세워서 교회가 된 적 없어요. 가정에서부터 개인이 교회요,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 얘기했던 오바디아, 사도행전 1장 14절 마리아의 집이죠. 이런 거 다 집에서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의 집,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브리스가의 집, 이런 거예요. 17장 6절 야손의 집. 전부 성경의 교회는 집에서 시작됐다 그랬어요. 이 응답을 누리면 세 번째, 뭘 가지고 우리 렘넌트가 모든 현장으로 가야 되느냐?
어떤 현장으로 가든지 복음 하나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원네스의 축복을 알고 가야 된다 그랬어요. 어떤 원네스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리고 하나님이 내 있는 현장에 함께 하시는 현장교회, The Place Church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렇게 되면 렘넌트가 가져야 될 커버넌트는 뭔가? 하나님은 결국 복음이죠. 놓친 복음을 회복하고 틀린 복음에서 빠져나와 틀린 종교 쪽으로 가고 있는 걸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카버넌트. 그러면 렘넌트는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겠는가? 세계 정복을 품었던 유대인의 정복 전략 일곱 가지 요거를 바꾸도록 하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탈무드, 토마, 쉐라 이런 책 가지고 강조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냥 말씀 그러면 또 속아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죠? 생명 얻으라는 거예요.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렘넌트의 각인되도록. 두 번째, 위인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의 증인, 요걸 알도록. 그래서 이렇게 쓰도록. 유대인들은 삼절기 가지고 응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여기까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응답 가지고 유대인은 안식일에다가 생명 걸었는데 우리는 예배에서 모든 답이 나오도록 예배에서 모든 답이 나오지 않으면 다른 걸 찾게 되고 틀린 걸 찾게 되고 결국 영적 문제 못 벗어난다 그랬어요. 예배에서 모든 답이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성인식 가지고 뭐 하는데 우리는 오직을 유대인들은 회당을 가지고 모임 만드는데 우리는 유일성으로 그리고 지역 지역마다 로찌라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재창조 응답으로 이렇게 유대인 일곱 가지 정복 방법을 렘넌트의 비전으로 삼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 그러면 렘넌트를 가지는 드림은 뭐냐? 우리는 여덟 번째 렘넌트다. 이게 미션홈에서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봤어요. 여덟 번째 렘넌트다. 여덟 번째 렘넌트는 여덟 번째 렘넌트는 가는 곳마다 저주, 재앙, 흑암이 꺾여버린다. 그리고 여덟 번째 렘넌트는 가는 곳에 하나님은 미리 응답을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여덟 번째 렘넌트는 한 명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다민족 원네스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딱 하고 있는 거죠. 2, 3, 7 원네스다.
이걸 딱 꿈으로 갖도록. 그러면 어떻게 이미지를 만들면 될 것인지, 그림을 그릴 것인지,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계속 이미지를 만들어 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이러면 렘넌트가 해야 될 practice, 실천은 뭐냐?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일곱 명의 렘넌트는 하나같이 똑같은 점이 왕 앞에 서도록 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서민 앞에 서도록.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요셉, 모세. 그리고 사울왕 앞에 섰어요. 사무엘과 다윗. 아람왕 앞에 섰어요.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바벨론 왕 앞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최고의 서밋 앞에 섰다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찾아가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한비달리 언약의 여정은 무엇인가? 한비달리 언약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주신 제목대로 지역 RUTC가 우리 한빛 RUTC의 언약이라 봅니다. 지역 RUTC. 그러면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지면 될까요? RUTC. 렘넌트는 있는데 렘넌트 운동이 안 일어나요. 교회들은 있는데 함께가 안 돼요. 예배는 있는데 훈련이 안 돼요. 그리고 전부 각각이지 중요한 응답과 성취에 구심점이 없어요. 그래서 RUTC 이 자체가 우리에게 저희는 비전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RUTC가 가지는 꿈, 드림은 뭡니까? 전에 우리 장로님들 포럼하는 가운데 하셨던 얘기가 저는 우리 RUTC의 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50년, 100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고 이 복음을 지속해서 후대들에게 전달할, 그게 우리 RUTC의 꿈입니다. 복음 지속이에요. 복음이 회복되었던 적들은 있었어요. 문제는 지속이 안 됐어요. 그래서 복음 지속의 꿈을 우리는 한비달루시에서 꿉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는 응답은 세 가지로 나오죠. 오직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니 유일성으로, 그리고 재창조로. 우리 알류치세 꿔야 될 꿈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오직 유일성, RUTC에만 주시는 게 따로 있어요. 재창조.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계속 그려야 될까요? 어떤 응답들을 기다릴까요? 우리 RUTC에 오는 응답은 62가지 응답이요. 이것을 계속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놓고 어떤 프랙티스, 어떤 실천, 어떤 실현입니까? RUTC 10년을 지금 지나오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RUTC에 주신 답이 원내 선교다 이래 보여져요. 원내 선교, 우리 RUTC에 주신 응답입니다. 그리고 RUTC가 계속 그 실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그 저 유목사님 메인타운이 대구였기 때문에 유목사님 오시고, 그래서 메시지 사이 시간에 점심 시간에 단기 선교 다운이온 보고들을 하게 됐어요. 보고하는 중에 시목사님은 에티오피아 가시는 보고했고 저는 인도네시아 갔다 온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를 다 듣고, 그때는 멘트 이제
뭐좀 하셨는데 마지막 시간 메시지 가운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대구 경북에 와 보니까 교회도 그렇게 크지 않은 목사님들이 힘을 합해 가지고 전도 선교로 온 세계 다 다닌 거 보면서 굉장히 놀라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렇다. 우리 RUTC를 통해서 원내 선교가 계속될 것이고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고 이 작품을 만들기로 하신다. 이런 마음에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한빛 RUTC의 10년을 지내고 난 이후에 또 10년이 지나면 우리 최 목사님은 80대가 되시고 저도 이제 막 60대가 돼버리고 장로님들도 이제 60이 넘어서 70을 가까이 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금방 옵니다. 10년만 지나도 우리 RUTC 10년을 인도받았는데 RUTC의 20년을 놓고 우리가 그림을 또 그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언약의 여정에 관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본대로 우선 한빛 RUTC 언약의 여정을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많이 포럼하고 또 한 달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며 인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 언약으로 모든 것을 보는 참된 비전이 있고 그것으로 삶에 행복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꿈이 갖춰지고 그것을 늘 말씀 따라 기도 따라 그림을 만들며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의 작품이 찾아진 줄로 믿습니다. 한미 RUTC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절대 작품은 원내 선교인 것을 지금까지 과정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원하신 부분들이 바르게 찾아지고 누려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축복이 우리 개인 개인에게도 나는 어떤 언약이 있는가, 어떤 비전을 갖는가, 무엇으로 꿈을 꾸고 행복할 것인가, 어떻게 이 꿈을 계속 그려나가며 성취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과 기도와 포럼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